소설의 젤리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제가 영상화할 때 어떻게 여러분께 소개할 것인가가 제일 큰 미션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젤리들은 이미 지난 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. 그래서 소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고 캐릭터가 나눠졌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임에도 이미 젤리 몬스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계보들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다. 라고 마음을 먹었고, 그리고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게 캐릭터를 조금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, SCP 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전 이게 정말 실체 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 재단이 뭐냐면은 그 인간의 평범한 삶을 위협하는 초자연적인 생물체들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민간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그 초자연적인 생물체들을 분류를 해서 캐릭터별로 성격과 행동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지어놓은 자료가 이렇게 방대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캐릭터는 이런 데까지 왔구나.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 또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젤리들을 친근하고 익숙하게 낯설지만 익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자연 다큐멘터리,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희귀한 생물체들의 아름다운 화려한 색깔들과 움직임들, 또 어떤 젤리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 샘플을 그냥 가져와서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들이 현실에선 보기 힘든 동물들을 좀 샘플로 가져오기도 했고, 소리도 실제 동물 소리들을 이것저것 좀 변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낯선, 익숙하면서 낯선 새로운 경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젤리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. 그 과정이 어땠는지가 느껴지네요. 저는 소설을 읽었을 때 옴잡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.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는데, 그래서 옴벌레를 정말 징그러운데 이상하게 귀엽다라는 이상한 어떤 생김새였으면 좋겠다고 늘 처음부터 바랬는데,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캐스팅된 게 옴벌레였어요. 정유미 씨와 남주혁 씨 다음으로 캐스팅된 게 옴벌레였어요. 그래서 옴벌레에 좀 애정이 많습니다.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세 번째로 캐스팅된 게 옴벌레라는 걸. 네. 캐스팅 보드에 이렇게 벌레랑 같이 이렇게 남주혁 씨, 정유미 씨가 붙어 있었죠.